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 스스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책임감도 물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같은 대답이신데요. 다시 한번 사퇴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이상민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그리고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분향소에 안 찾아가세요. 2차 가해에 대한 입장 좀 물었습니다. 입장 없으십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문객이 많이 오시는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가해는 누가 했지?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이네. 1차 가해는 누가 했지? 우리 보고 2차 가해자라고 자꾸 하니까. 하지만 대통령실과 재난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대책은커녕 최소한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이제 관련 권한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도 별 의지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예산안 때문에 대표님께서 계속 바쁘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그 분향소 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아, 따로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까지는 제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직접 2차 가해 방지를 약속했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거나 얘기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증언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유가족분들도 계셨고 또 장소 자체를 좀 옮겨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설득의 노력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해봐야죠. 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인데 거기 자기가 설득을 하겠다 국민의힘 측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제 관련해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분들 좀 문의 들어가셨거든요. 담당자분들. 이거 제가 지금 세 번째 전화 드린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유가족들을 보호해야 할 실무 책임이 있는 경찰도 2차 가해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상 네. 경찰이 뭐 집회를 금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네네네. 다만 그 저희 정보관들이 노력을 하죠. 이제 분향소라는 네.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네네네. 유족을 자극하지 않도록 네. 방송 사용하지 마라, 뭐 촬영하지 마라, 뭐 기타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집시법을 보면 그 집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분향소를 차리고 가족분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집시법이 정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경찰들이 그 상황들을 목도했을 때
경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신고된 집회니까 이제 건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일 텐데 그 집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인터넷상의 2차 가해에 대해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악의적 게시물을 적발하고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부 지원, 특히 인력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태원 참사 때문에 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뭐 인력을 지원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수사하는 직원들이 그냥 수사하는 겁니다. 그것만 전담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를 보통 하면은 보통 네. 그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이거를 적발해서 심의에 올려서 삭제하고 얼마나 접속하신 하이까지? 한 2, 3일 정도 걸리고요. 네. 네, 2, 3일 걸리는 시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지금 사업자 자율규제도 제가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 자율규제라면 이제 사업자가 알아서 삭제하게 하도록? 그렇죠. 예. 저희가 인지를 시켜주고 네. 사업자 쪽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게 네. 예, 예.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죠. 현재 저희가 협조하거나 협력해라거나 따로 하는 건 없었어요. 아, 그쪽에서 뭐 같이 좀 협력해서 같이 잘해 같이 약간 회의를 해보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굳이 그거를 할 의무상은 아니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사실은 7천만 건의 악성 댓글이 달리고 정말 그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각 부처마다 또 이런 디지털 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응하는 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력들의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확인해서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짧은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이버 수사대가 다섯 분인가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받고 있고 뭐 댓글 악성 댓글 지워졌고 이런 건수가 너무 적잖아요. 결국 정부와 여당 심지어 경찰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차 가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를 무단 촬영하지 못하게 가림막을 설치했고 경찰한테도 많이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 오시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요청도 많이 드렸고 용산구청에서도 민원을 계속 제기했어요. 여기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그런데 뭐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계속 밀어갖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 개인적으로 이 판례를 갖고 와갖고 막았어요. 다음날 이거 여기에서 자봉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준비해갖고 오셔갖고 여기를 막았고요. 법원에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들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좀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는 사실 이게 비단 저희 유가족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재난사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끊임없는 악성 댓글들과 2차 가해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뉴스타파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만나 2차 가해를 막지 못하고 있고 막을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관님, 너 지금 스타트 홍보부장입니다. 나와주세요. 지금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나와주세요. 신자유연대 안 찾아가십니까? 분향소에 안 찾아가세요. 2차 가해에 대한 입장 좀 물었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2차 가해 관련해서 신자유연대 설득한다 하셨잖아요. 신자유연대 설득한다 하셨잖아요. 분향소에 안 가시죠? 분향소 간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면담 때 분향소 간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가세요? 하지만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2차 가해에 대한 입장 여쭙습니다. 왜 입장 발표 안 하시죠? 잠시만요. 2차 가해 심각한데 입장 발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위원회 가서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뒤에 조심하세요. 장관 아니십니까? 네, 뒤에 조심하세요. 장관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입장 없으십니까 진짜?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장관님 입장 발표 안 하시죠? 네? 방관하겠다들 아닙니까 2차 가해? 뉴스타파 홍주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